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250만 호, 아닌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뭐, 특별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네, 뭐,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별다를 게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뭔가를 부풀리거나 뜨겁게 달구올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모든 정책 발표 내용이 굉장히 아주 완만하게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느낌, 시간 끌기,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아주 정말 내용 없는 발표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몇 가지 짚어보겠지만, 좀 이번 어떤 정책 발표가 사실은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발표 내용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심리적인 안정은 분명히 더 주겠죠. 공급 270만 호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그 데이터를 따져봤는데, 어디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과 별도로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죠.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그리고 신통기획이라든지 지금 이제 개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들의 어떤 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번 정책 발표 내용들 보면은 빠르게 바로바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빠르게 진행해 가는 것을 하나 꼽자면 안전진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좀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지금 재건축 중에서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에 걸려서 진행이 좀 더뎠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온기가 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한 기존에 윤 정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역시 이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도심 복합사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로 관심을 좀끌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게도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내용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0년, 22년에 여러 가지 용역을 착수를 해서 24년에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시일을 두고 어떤 진행하겠다는 듯한 그런 안정적인 방향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왜냐하면 다 짚으려면 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현 상황에 대한 진단, 뭐 이제 뭐 그런 설문조사한 내용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현 방안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다섯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래서 도심 복합사업 재개발 재건축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 3, 4, 5번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 뭐 공급을 많이 하겠다, 주거 안정을 위한 뭐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잇겠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좋은 안정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러한 그 사인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들 중에서 사실 딱 짚어볼 것은 여기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지역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해서 10만 호 지정하겠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신통기획이 여전히 이제 중요한 이 서울의 어떤 정비사업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한 22만 호의 정비 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그 다음에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 등이 4만 호를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고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뭐 사업이 위축되고 지연이 됐다 이런 내용들 이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서 상향 변화를 고려하거나 면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부과 상향하고 부과율에 대한 구간을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장기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면, 실수자 부담 완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세부 감면하는 9월 발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일을 좀 두고 약간 미뤄가면서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이거는 이제 빨리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 구조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한 50%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0, 40%로 구조안전성 비율증을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는 그때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것들은 다 조금 미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좀 이 진행에 더뎠던 것들을 좀 당기겠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역시도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좀 두고 진행할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좀 넘겨볼게요. 도심 복합사업 개편.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토지주가 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민간 전문기관의 신탁이나 리츠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비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지도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 집중 지정하겠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심, 그리고 부도심, 노후 역세권, 중공업 지역들 중에서 어떤 이러한 개발이 될 만한 어떤 입지들, 어떤 노후되어 있는 좀 낙후된 곳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도, 아파트의 어떤 지금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정비 사업 중에서도 이러한 서울 핵심 지역들에 대한 개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월낙은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이었던 부분을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 공권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하위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겠다는 이 부분은 요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관심 있었던 분들 공공재건축 기존 도심 공공사업 이런 내용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현금 청산 대상으로 해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교통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은요. 그만큼 이제 뭐 앞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교통 여건과 이런 것들 만들겠다는 것이고 콤팩트 시티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23년까지 19만 호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이제
주요한 어떤 입지 지정한 후보 지역은 수요가 높은 곳, 그리고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 요걸 봤을 때에는 어떤 핵심적인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 그리고 좀 낙후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패드 시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교통 연계해서 교통 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계속 나와 있었던 만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m 초역세권, 600m 역세권, 600m부터 배후지역은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원문을 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내용은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GTX 좀 앞당기겠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GTX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관심 가지실 부분은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 바로 일기 신도시 재정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30년 경과되어 주거환경 필요한 부분을 이 연구 영역을 착수해서 22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을 하겠다. 24년 중에 하겠다. 상당히 시간을 두고.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얘기예요. 저 정도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정부 발표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를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좀 약간 완급 조절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발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너무 확 불이 붙는 어떤 부분을 좀 조기 차단하겠다. 미리 정책 발표에서부터 좀 그런 것을 차단해가는 거를 읽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소규모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서 빨리 할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4번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하겠다는 내용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역시 공급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게 내용이 좀 나와야 구체적으로 공급 내용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공급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저금리로 해서 장기 대출한다는 내용이라든가 70%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차 이런 구체적인 공급 내용들이 나오면 관심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마지막에 좀 잠깐 재밌는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뭐 숫자를 이렇게 쭉 수치상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수치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주요 발표 내용에 어떻게 이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게 되어 있나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발표하면서 뭐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반올림돼서 일치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보완해서 자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뭐 색다를 것이 없었고 신선한 것은 없었고 다만 굉장히 지금 안정된 시장 속에서 완급 조절하며 가겠다. 시간 좀 끌면서 차분히 차분히 대응하겠다. 시장의 안정적인 시그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사인만 주겠다. 이러한 어떤 방향성이 좀 명확했던 그런 정책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겠죠. 그리고 역세권, 도심,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이것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어떤 좀 끌어가는 동력으로 계속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